엄청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행선하는 방법을 조금 제대로 배우고 요 서는 뒤쪽으로 행선을 한번 하고 난 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선을 보통 이제 우리 그 불가에서는 호행이라고 합니다. 호행이라는 걸으면서 이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앉아서 있는 것만이 선이 아닙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항상 선정으로 변함이 없어야 그것이 진정한 참선이 되는 것이지, 앉아있을 때는 마음이 고요하다가 서가지고 움직일 때는 산만해서 그 화두가 어디로 달아가 버리고 조화가 깨져 버린다면 그건 옳은 참선인의 수행자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항상 이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행선을 할 때는 옛날 어른들 말씀에는요, 침을 삼킬 때 그 침이 발뒤꿈치까지 내려가도록 생각을 하면서 침을 삼켜라. 이게 뭐냐면 호흡을 얘기하는 겁니다. 숨을 쉬는 것은 숨을 깊이 들어 마실 때, 서 있을 때는 이 숨결이 발뒤꿈치까지 내려가다고 생각해요. 앉아 있을 때는 이 회원부까지, 군다라니가 있는 곳까지 숨을 들어 마신다고 생각해요. 단전호흡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 더 깊이 내려가서 군다라니가 있는 곳까지 이 호흡을 끌어내려야 되고, 서 있을 때는 발뒤꿈치까지 숨을 들어 마시라. 그래서 걸을 때는 이 양손을 차수를 해도 좋지만은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놓고 걷는 것이 훨씬 더 몸의 긴장을 풀고 좋습니다. 그래서 발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이렇게 몸 체중이 자연스럽게 굴러가듯이, 바퀴를 구르듯이, 바퀴가 굴러가듯이 몸 체중을 이렇게 변화를 줍니다. 이 발에 체중이 완전히 들어갔을 때 이 뒤꿈치가 들려 있어야죠. 오른발은 다시 이렇게 이 오른탑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오른탑이 원래 이렇게 직립으로 그 직선으로 이렇게 이제 세로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달마 이 범륜 이 차크라는 둥근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둥근 모양 속에 이러한 그 형상이 가로 세로로 쫙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속에 들어가지고 큰 차크라 속에 들어가서 그 법륜을, 그 법의 수레바퀴를 내가 굴려간다. 내가 걸어가는 이것을 동인으로 해서 하나, 내 몸을 사고 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흡은 아주 느린 보법으로 갈 때는 발 하나, 보폭 하나하나에 따라서 숨을 들어마시고 내쉬고를 맞출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그렇게까지 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공양간까지 간다 그러면 한 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흡은 끊임없이, 그리고 길고 짧은 것이 들쑥날쑥하지 않게 들어마시고 내쉬는 것을 항상 조화롭게 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숨을 들어마시고, 이 걸음을 걷는 속도는 가능하면 느리면 좋겠지만은 적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그냥 워킹을 할 때는
이제 걸음을 조금 빨리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호흡이 내가 숨을 한번 들이마실 동안에 뭐 5보를 걷는다 아니면 10보를 걷는다 이것은 본인이 이제 숙달이 되는 데 따라서 그것을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탑돌이 형태로 해서 먼저 이것을 하면 돌고 한 바퀴 돌고 저 서는 뒤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